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월 30일, 3월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런데 국제적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유가도 계속 오르고, 제가 표면적으로 몸에 닿는 밀가루, 자, 밀면집을 하려면은 밀가루를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자,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갖다가 기존 거래처에서 시기도 10포를 시키면 뭐, 5포, 3포 이런 식으로밖에 안 오고 가격도 높이 돼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밀가루를 한 80%를 덜 나눠 놓고 제가 뭐저 나름대로 든든하다 그래 생각했는데, 아, 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여름에 성수기 때 되면은 밀면도 많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밀가루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8, 7, 80%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더 시겠더만은 밀가루가 없다고 그랬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CJ의 고급 면용 1호. 제가 CJ의 고급 면용 1호 밀가루를 지금 한 4, 5년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다른 밀가루는 제가 뭐, 사용하니까 좀 저한테 안 맞아서 아예 포기를 하고 계속 한 길로 갔지만은, 지금은 그 국제적으로 사정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자, 다른 회사의, 타 회사의 제품도 저한테 맞춰서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듭니다. 그래서 그 CJ 밀가루로 꽉 채워놨지만은 지금 타사 밀가루를 갖다가 지금 어제 한번 시기 봤더만은 한 30포 갖다 달라니까 10포밖에 없다고 10포를 이어줘서 계속적으로 지금 월말이지만 오늘도 한 30포 들르고 또 4월 초에도 계속 들어가지고 한 밀가루는 막 사람이 서가 있을 때 비적게 서가 있더라도 이 창고 안에 밀가루를 다 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유통기한이 한 2년 되니까 그나마 저 유럽 쪽에서 전쟁이 누그러지고 휴전이 될때 그때 가격이 안정되려면 앞으로 제가 보니까 향후 한 1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제가 양념도 그렇고 무 밀면 무김치 양념은 1년치를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비축을 해가지고 냉동으로 보관해가 계속 설만큼 녹여가면서 썼지만은, 자, 지금 하나의 더 숙제가 생겼습니다. 밀가루도 확보를 지금 가격이 얼마 안 오를 때 확보를 많이 해줘야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밀가루 한포 17,000원 하는데 지금 22,000원 주고 지금 다이어도 사게 구매했답니다. 지금 유통에 행성되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26,000원, 27,000원 하는데 4월 달 되면은 제가 보니까 한 3만 원, 한 포에 한 3만 원 정도 이상 올라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값이 오른다 해서 뭐 1월 달부터 자 매장 가격을 갖다 인상을 다 시켜야지 손님들이. 자, 밀면은 비수기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하려면 그때 1월 달에 인상을 시키고 3월 달에 성수기 때 그대로 밀고 나가면 손님들이 별, 뭐, 반응을 못 느낍니다. 가격이 1,000원 올라도. 그런데 성수기 때딱 1,000원을 바로 올리 보면은 밀가루가 오르고 그런 걸 떠나서, 아유, 비싸다 이러면서 매출이 한30% 빵빵꾸 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저 유럽에서 전쟁이 붙는 거를, 돈바스 전쟁이 붙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때 아차, 밀가루를 돌리고 가격을 인상을 하자. 이래가 저희 가격은 4년 전에 가격을 형성된 것을 이번 1월 달에 전부 다 1,000원씩을 다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때는 밀면은 겨울철이니까 사람들이 뭐, 매니아들만 물어오니까 가격을 별로 안 따지가지고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모르고, 요즘에는 현금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막, 별로 금액적으로 민감 안 합니다. 카드 꺼가지고, 뭐, 카드를 두번 꺼보면은, 뭐, 띵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잘못됐다, 핸드폰인데, 한 그릇 묶고, 뭐, 6천원 드시다가, 겨울철에 7천원 돼도, 막, 맞는갑다 싶어, 그냥 가는 사람이 흔한데, 자, 가격 인상도 시기를 놓치면은, 항상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 인상될 때 공고를 하고 인상을 올리고, 우리 사정은 밀가루를 수급을 못 하고 밀가루가 인상이 된다 해서 가격이 올렸다 해도 손님은 용납을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만은
가마 증세를 보니까 밀가루가 지금 1인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밀가루를 갖다가 그레체에 밀가루 넣어도 자 제가 CJ 것만 사용하다가 이제 본표 밀가루를 어제부터 들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아침에 첫 타임으로 CJ 밀가루가 있지만 본표로 한번 끌려서 제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한번 CJ 고급 면역 1호하고 똑같이 나오느냐. 그래, 한번 해보고 똑같으면 앞으로 자, 두개 같이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밀가루 확보한 거를 여러분들이 고개를 한번 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밀가루를 정말로 빌팅 같이 이래 사놨습니다. 자, 어저께 이 지금 대한제본에 그 고급 제면용 1호 밀가루를 30%를 제가 주문을 시켰는데, 뒤쪽에도 이래 지금 있습니다. 뒤쪽에를 시켰는데, 재고가 없다고 10포밖에 지금 안 줬는데, 오늘도 한 20, 30포가 들어오면 이게 꽉다 재고, 지금 창고 저 옆에 어지러워 정리를 한 거를, 지금 요 옆에 있는 거를 다 덜어내고, 밀가루를 앞으로 한 100포 더 재가지고, 저는 올해에 200포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 4월달에 밀가루를 다 덜어놓고, 자, 밀가루는 올해는 뭐 구매하는 데는 신경을 끄겠습니다. 내년도에 밀가루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밀가루가 자, 밀면집의 주방장으로서 밀가루를 이래 확보를 많이 해놔나니까 저는 너무 자, 기분이 좋고 저 뒤에도 지금 이게 있는 밀가루 수량이 한 100포 정도 가는데 더 앞으로 계속 100포를 더 재려면 상당히 머리를 많이 짜야 되겠죠. 자, 밀가루는 이 바레트 위에 습기가 있는데 재면 되고 창고는 건조하고 좋는데 자리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위에 이게 더 올리면 한 30포 정도가 더 재지겠는데 앞으로 70포는 이쪽에 창고에 제가 요 부분에 정리를 해서 일로 다 재일 겁니다. 자, 계속 자 고급 면용 1호만 제가 고집을 했는데 대한제본 제품도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자, 저한테도 한 가지 고급 CJ 밀가루를 고집 안 하고 사입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밀가루는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잘 맞게 적용을 해서 레시피 작업을 해서 손님들의 최강의 면을 한 뽑고로 뽑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자, 밀가루를 보여준 이유도 제가 밀면집을 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을 해서 밀가루를 이래 확보했습니다. 지금 고급 면용 1호는 주문해도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공장 자체에서 생산 안 하고 원자재도 없고 뭐 CJ에서 뭐 가격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호주산이라도 호주에서 자기 전시이기 때문에 자기 국민들을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거를 외국으로 방출을 안 합니다. 자, 10개 가는 걸두 개만 보내니까 어째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를 안 하면서 밀가루를 쉽게 수급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은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구매할 수 있으면은 지금 그 4월달 한 조금 넘어가면은 밀가루 제가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갈것 같아요. 지금 2만 5천 원, 6천 원 할 때라도 좀 구매를 해서 흐르면 2만 2천 원까지 재고 있는 데서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레체에서, 기본 그레체에서. 그래, 꼭 구매를 하시고 상당히 그 밀가루 때문에 고전을 하는 그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밀가루를 제가 이만큼 확보를 했어도 불안했습니다. 자, 여름에 코로나 시국도 끝나고 이러면 하루에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밀가루 하루에 3포, 4포를 조지해야 되는데 3포, 4포 조지봤자 자, 10일이면 40포 날라갑니다. 한 달이면 100포 고향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름에 성수기 때딱 3개월은 한 제가 한 200이 몇 프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도 100%를 더 확보를 해놔도 8월 정도 되면 또 구입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만큼 밀가루가 최고 우선이고 자, 제가 이래 말한다 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시청자의 면집을 안 하는 분들은 새삼 못 느낍니다. 자, 그리고 하나에 제가 계속 콩나물국밥을 많이 하루에 한끼 이상을 콩나물을 많이 넣고 계속 뭐 아침에 속이 시리면은 콩나물국밥 먹고 저녁에도
별 밑면집에 내 밀가루 음식만 먹고 이러니까 좀안 좋고 이래가지고 콩나물국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그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누가 보면 가발 썼나 지금 막 이래 할 정도로 머리도 흰머리도 없고 제가 61kg를 달리고 있는 그런 나이지만은 상당히 그 콩나물국밥을 많이 먹다가 보니까 자 TV에서 검은 콩 제품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많이 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콩나물국을 갖다가 사실 뭐 콩국 뭐 두유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직접 콩나물을 끓여서 콩나물을 직접 섭취하는 게 최고 머리도 제가 억수로 누가 보면 눈 맞았나 이런 식으로 머릿결이 가늘어지는데 콩나물을 계속 먹다가 보니까 거진 한 1년 정도를 먹다가 보니까 머리가 제가 흑흑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숱이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니까 머리가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밀가루 자랑도 좀 하고 여러분도 꼭 필요한 콩나물을 갖다가 많이 사가지고 요즘 뭐 마트 가도 콩나물 봉지에 넣은 거 있다면 그거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 주셔야 됩니다. 건강에도 최고 좋고.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 중국 1차 동방원정대가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가지고, 자, 비타민 B가 채소 부족으로 다 질병이 걸려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콩을 싣고 가가지고 배 안에서 콩나물을 길어가지고 콩을 섭취를 하니까 사람들, 선원들이 병이 안 걸려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왔다고 그런 역사적인 말도 있습니다. 콩나물이 최고입니다. 콩나물을 많이 애용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된다. 이번 토요일날 로또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본점 문을 꽉 들이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